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8시에 홈페이지 상에 TD-22W 열대 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8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17호 태풍 라이언록이 중국 남중국해로 접근하는 사이 필리핀 쪽으로는 제18호 태풍 곰파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남중국해에 두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오늘 9일 토요일에 중국 하이난 섬을 관통한 뒤에 통킹만에 진입한 뒤에 11일 월요일에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7호 태풍 라이언록과 18호 태풍 곰파스의 거리입니다. 두 태풍은 약 1000km 내외로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1000km 안에 접근하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상 진로를 보이게 됩니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일본 기상학자의 이름을 따서 후지와라 효과라 불립니다. 이 효과로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속도는 늦어지고, 18호 태풍 곰파스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태풍이 서로 만나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태풍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태풍은 북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남하하는 이 성분이 강해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18호 태풍 곰파스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될수 있어서 일본 오키나와를 넘어서 일본 큐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느린 속도로 베트남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태풍이 느리게 움직이게 되어서 지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게 되면 중국과 베트남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어서 결국 중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결국 18호 태풍 곰파스와의 후지와라 효과로 인하여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속도가 늦춰져서 중국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